선생님, 이번에는. 네. 선생님이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신당에. 네네. 화장실 공사를 할 때. 네. 이제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뭐, 동토 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삼재도 건들면 안 되고, 또 집안에 뭐가 있으면 건들면 안 되고,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화장실 공사는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한번 전문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뭐 전문은 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뭐 집에 삼재가 있거나, 아홉수가 있거나, 일곱수가 있거나 이럴 땐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정월달 하고 저기 뭐야 섣달은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새해가 바뀔 때 화장실 잘못 건드리면 운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고, 여러분들 꼭 건드려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요즘에 뭐 인테리어 뭐 옛날처럼 뭐 정화도를 바꾸거나 변기를 바꾸거나는 알지만, 우리가 화장실은 똥은 즉 우리가 쉽게 재산을 뜻하거든요. 재물을 뜻하거든요, 화장실 자리가. 그래서 화장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꿈도 똥 꿈을 꾸면 돈을 벌고, 똥 꿈을 꾸지 못하면 또 돈이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똥을 조금만 맞으면 구설이고, 똥을 몸에 턱뿍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되면 어떤 꿈이냐, 대박 꿈.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이 되든, 아니면 횡재수가 들어오든, 아니면 무언가를 샀을 때 그게 엄청나게 대박의 기운을 발휘하는 그런 운을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 지금 중요한 화장실을 인테리어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막걸리 정도 한 명 따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알려주시면 계란 있죠. 옛날에 요즘에는 대수대명을 치면 북어나 허섭에 많이 묶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에다 많이 치면 날계란을 갖고 많이 치거든요. 날계란을 4개를 사서 화장실 동법 동띠 태치라고 쓰셔갖고 저기 쓰세요. 쓰신 다음에 그거를 화장실을 동서남북이 네 방이잖아요. 네 방에다 깨세요. 공사 다 하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뭐 안 좋은 거거나 예방에는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쑥 있죠. 우리 여러분들 마른 쑥 뭐 이런 뭐 옛날 시장에 나가면 뭐 요즘에 뭐 쿠팡에 치면 마른 쑥 치면 팔아요. 뭐 5천원 만원 이렇게. 그러면 쑥을 조그만 뭐 재떨이에다, 요즘에 노마이터이면 친구 들어오니까 진짜로 친구 들어와요. 불난 줄 알고 이만큼 사셔갖고 조금만 태우면은 어마어마해요. 한번 싹 둘러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시면 화장실 예방은 돼요. 선생님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 저는 벌써 다 했죠. 아, 했어요? 네. 일단은 난 무당이니까 얼른 해야지.